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리넷 연주 시에 볼이 나오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클라리넷 연주하실 때 이 볼이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풍선처럼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먹고 계신 것처럼 조금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클라리넷 연주하실 때는 절대로 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전에 언급했다시피 클라리넷은 많은 양의 바람을 우리가 O라는 입 모양을 통해서 고아 보스처럼 압축해서 내보내야지 선명하고 좋은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자,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있죠. 사람의 신체의 반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무언가를 불어내려고 할 때 입안에 저항감이 느껴지게 되면요. 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불 때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풍선을 우리가 이렇게 불진 않잖아요. 이렇게 불잖아요. 이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저항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클라리넷을 포함한 모든 관악기에서 고운 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체 반응을 무시하고 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클라리넷으로 돌아와서요. 클라리넷 연주 시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마우스피스의 구멍은 작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바람의 양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안에 압력이 차겠죠? 자, 그런데 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압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가득 차야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 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압력이 떨어져서 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볼이 나오게 되면은 압력이 떨어지게 돼서 소리가 거칠고 탁하게 되면서 음정도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짧은 텅잉을 이용한 스타카토를 연주할 때 많은 양의 호흡과 더불어가지고 생성되는 입안에 강한 압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볼이 나와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텅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깨끗한 텅잉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볼이 나오지 않게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은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뭐 재즈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가요? 트로트 같은 장르에는 볼이 나오는 탁한 소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재즈의 경우에는 볼이 나온 채로 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소리가 나죠? 재즈나 팝이라는 장르의 경우에는 좋은 소리보다는 즉흥 연주를 통한 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감정 표현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맑은 소리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해외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들 보면은 이제 맑게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학이나 이제 문화센터에서 배우신 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뮤직 포레스트 클라리넷 레슨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 고생을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받으신 후에는 당연히 이제 좋은 소리가 났겠지만 볼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클라리넷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내 몸에 습관화가 돼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볼이 나오는 분들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요 먼저 악기를 들지 않고 입으로만 주법을 오 모양을 갖추신 상태에서 볼이 나오지 않게 약하게 먼저 바람을 불어보세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입에 대고 약한 바람부터 서서히 부는 거죠. 악기를 이렇게 바람만 넣어서 부실 때 조금이라도 볼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약한 바람부터 서서히 그 바람의 양을 늘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그 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초동 뮤직포레스트 클라리넷을 찾아오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